증권주는 금융주의 한 축으로서 별로 재미가 없었죠. 근데 최근 들어서 약간 부각이 받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1분기에 어떤 1월 장세와 함께 종목 중심의 장세가 좀 뜨거웠었죠. 네. 그렇게 되면은 1분기 때는 매매가 좀 활발하게 들어갔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증권주는 실적이 좋을 겁니다. 네. 작년 4분기에 많이 위축됐던 실적이 좋은 쪽으로 나올 거고, 게다가 지금부터 또 시장이 지수와 함께 반등하는 기조로 다가서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증권주에 대한 기대감은 또 조금씩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번에 아마 6월 달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코스피 정기 변경이 있죠. 네. 코스피 200 그리고 KRX 300 그리고 코스닥 150 이런 쪽으로 들어오는 종목 나가는 종목 아마 코너의 시간이 되면 제가 나중에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중에서 더 중요한 게 5월 달 가게 되면은 MSCI 코리아 반기 리밸런싱이죠. 네. 그 관련돼서 5월 14일 날 종목이 공지가 되고 아마 29일 날 종가 기준으로 편입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중에서 저보다도 똑똑하시고 유능하신 분들이 찾아본 결과 가장 유력한 종목이 메리츠중공업증권이라고 보여진다라고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관점으로 만약에 편입이 되게 되면은 보통 이제 선정되기 전에 한 40일 전 정도부터 지난 네. 약 한 12번 정도 뭐 흐름을 보게 되면 한 지난 한 40일 정도부터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대표적으로 한 27% 정도 수익률이 이어졌다라는 관점들이 네. 나오고요. 거기다가 외국인들은 일단 비중을 한 1.5% 이상 매수 강도를 늘렸다라고 네. 하게 되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산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어떤 리밸런싱과 관련된 쪽에서 수혜다라는 관점도 충분히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단순하게 수급만으로 생각했을 때 이 종목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주가가 비싼데 뭐 이 정도 올라가서 괜찮겠느냐, 좀 따라갈 수 있겠느냐라고 보는데 일단 주가 수준을 보시게 되면은 작년 같은 경우도 순이익이 한 4,300억 제가 나오니까 더 잘했네요. 네. 그런 관점 쪽에서 올해도 한 4,500억 그러니까 즉 순이익 중면으로 보게 되면 2016년도에 2,000억대 순이익이 3,500억, 4,300억 즉 앞자리 수가 계속 바뀝니다. 네. 그런 관점 쪽으로. 업황에 상관없이 장사를 잘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순이익이 4,300억 정도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한 지금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금융주에 보통 흐름보게 되면은 아마 한 6조 7조는 가도 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시가총액이 3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작년 순이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어떤 실적 대비 저평가다라는 관점 쪽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아직까지는 누가 한 30% 더 올라오고 한다고 그래도 뭐라 할 사람이 없다. 네, 관점. 근데 주가가 지금 장기 저항선에 걸쳐 있어요, 지금. 네. 여기서 뚫고 올라가서 최고가까지 갈 수 있다고 보시는가요? 왜냐하면 실적이, 기업 실적들이 주가를 그대로 반영하고 끌고 간다라고 하게 네. 되면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난 2015년 6월 달에 6,800원대가 고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2015년도 흐름보다는 지금 실적이 더 좋죠. 그보다 오히려 거의 70% 가까이 실적이 더 좋아졌는데 주가는 아직 그를 못 갔다라고 하게 되면 네. 앞으로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평범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제거한 상황 쪽에서 네. 주가만 실적을 반영된다라는 관점 쪽으로 보게 되면 저평가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봤을 때 또 하나 작년에 배당 수익률을 계산해 보게 되면은 작년에 배당이 지금 200원을 줬는데 5,000원짜리가 200원을 주게 되면은 거의 뭐 3.8% 4% 가까이 네. 될 수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배당과 관련된 흐름들까지 고려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우상향이다라는 네. 관점 쪽에 무게를 두시면서 접근하는 게 좋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